자, 오늘 다뤄볼 이슈는 바로 이 한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화가 이제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구분능선을 넘은 상황인데, 자, 최근 들어서 한화 이 전체적인 계열사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한화가 오늘 만약에 오늘 이제 공개 합치하게 하겠죠. 당연히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아시아에서 드디어 이제 록히드 마틴 같은 전 세계 탑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있어 가지고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한화그룹 오늘 날짜죠. 12월 16일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본체결 계약을 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자, 거기에 있어 가지고 산업은행은 이날 이제 인수 매각을 위해서 신주 인수 계약입니다. 자, 체결 예정 중인데, 자, 지금 이 시각에 지금 활발하게 뭔가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체결 후 기업 합병 그리고 방산 승인 거래에 있어 가지고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되면, 자, 한화그룹은 신주 자금 2조입니다. 자, 2조 투입해서 대우조선 신주 인수함으로써 경영권 49.3%입니다. 확보하게 됩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예전이었죠. 한화그룹은 2008년도에도 대우조선 인수에 나섰다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글로벌 위기로 인해가지고 한화 측에 대금 분할 요청을 좀 했어요. 나눠서 나누는데 그게 사실 좀 길었습니다. 네. 좀 길다 보니까 산은 안 된다. 지금 돈도 급한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공짜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닐까.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 무산됐고 네. 무산되고 그 후에 다시 제도전도 안 하고 사실 한화 측도 그때 당시로는 자금 여기라든지 그런 것 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 현재 현상 좀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자 허지부지하게 이렇게 넘겨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국에는 이 한화 쪽에서 2008년에 과거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전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 인수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다가 좀 그렇죠. 유야무야 무산이 되면서 이제는 뭐 조선에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올해 다시 이렇게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오늘 아마 뭔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자, 이 경영권 이 대우조선해양을 49.3% 지분을 확보를 할 예정인데 그렇다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한화 쪽에 이런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테마나 어떤 이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될까요? 제가 이 하나를 이 이슈가 된 걸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이 앵커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는 올해 정부 들어가지고 하나하고 되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현대 있고요. 네. 자,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맞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는 이제는 전 세계 탑 리더라고 볼 수 있는 방산업체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잠수함을 만들어요. 그리고 핵잠수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재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 기반 시설 자체도 그렇죠. 이 국방부에서 많은 우리 나라 거니까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조달을 해서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구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또 재밌는 거는 올해 3월에 호주하고 대우조선하고의 이 3,000톤급 이 방산 어느 정도의 논의가 또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호주에 지금 K9 자주포를 수출을 하고 또 이 호주 안에 있는 공장도 설립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내년부터 그쪽 거점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이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하나에 있는 웬만한 또 전차들을 거기 생산하게 되면 호주하고의 이번에 또 2024년 상반기에 이 잠수함 체결까지도 이루어질 수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해 공군 모두 다 종합 선물 세트가 완성되어가는 하나가 어쨌든 올해 이제 앞으로의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 방산 쪽에 어쨌든 한화가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그렇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함으로써 이제 해양 이 무기들도 개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자, 테마주 저희가 어떤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될까요? 자, 그래도 본업이라고 볼 수 있죠. 대우조선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업 중에서도 벌거숨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건 다
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거기서 자 대우조선을 보게 되고 그 섹터를 보게 되면 오늘 전체적인 이 바스켓 자체가 같이 올라가는 거 보면 자 이제 이 조선이 어느 정도의 두 달 동안의 조절을 마치고 여러 종목들도 같이 이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인상을 보이게 되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조선이라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수주장구입니다. 그렇죠. 수주장구가 네. 얼마나 많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성장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 따라올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늘 보셔야 될 종목은 성강밴드 먼저 들고 왔습니다. 자, 세 개 중에서 이제 먼저 성강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강밴드는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제일 높은 피팅 산업에 올해 호황을 좀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거기 있어서 조금 전에 수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주에서 오늘 올해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자, 2022년 올해 6월까지 수주 잔고가 1,300억이 이르고 이 1,300억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인데 이제 하반기 수주 금액까지 합치면 올해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사실상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시면 2019년 60억, 2020년 11억, 그리고 2021년 사실 적자입니다. 그때 이제 수주 받는 문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이 예상 컨센이 290억인데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자에서 흑자 예, 기조가 거의 한 몇천 프로도 나오는 네네네.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역망치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는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종가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두산 엔진이었는데 지금 이름을 HSD 네, 엔진입니다. HSD 엔진은 여러분 이제 이 예전에 두산 엔진에다가 선박용 이중 연료 저속 엔진에 세계 최대 그러니까 1등, 2등이 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수주를 좀 맞추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말 그대로 네가 1등이니 내가 1등이니 뭐 별로 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왜냐하면 면 평균 한 20% 점유율을 들고 있다 보니까 20%라 그러면 엄청난 거죠. 세계 점유율이. 자, 그렇다 보니까 좋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3분기까지 지금 현재 누적 수조 잔고가 2조 원 넘습니다. 2조 3천억이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사실상 내년이 엄청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제 이 4분기 턴아라운드가 왔고요. 실적에 보시게 되면 자, 1분기, 2분기 사실 적자입니다. 이게 사실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돈 많이 들어가서 적자고 4분기에 65억 흑자 전환의 컨센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전 분기 대비 1000% 성장이고 지금 수주 잔고 대비 이제 이 인도분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2023년이 훨씬 좋다라고 또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를 보게 되면 자, 21선의 골드크로스가 내일 날죠. 그러니까 21선 위에 보이시는데 21선을 밑에 내려가고 5일선이 위로 올라간다면 기술적으로는 오늘 이 눌림목 자리가 5일선 눌림목 자리 21선 돌파형 자리가 좀 매수 급소이고 월요일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음봉의 아래꼬리를 주게 되면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고점 8,000원 자리는 무난하게 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네. 동일한 종목인데요. 자, DK락입니다. DK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DK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성향이 좀 틀립니다. 자, 이 개장용 이 밸브 피팅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선 안에 들어간 피팅 밸브 이쪽인데 근데 이쪽은 이 수소뿐만 아니라 이 가스 이쪽 밸브는 이 고밀도 그리고 정교 이게 이 들어가는 이 세팅에 무게가 좀 많이 틀리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이제 터커 기술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원래 납품하던 이 규격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네. 사실 DK락이라든지 몇몇 밸브 회사들을 보게 되면 한번 납품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납품하게 되고 네. 근데 또 한쪽에 계약하게 되면 사실 이제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또 공기 주기가 좀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돈을 잘 벌다가 못 벌다 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글로벌 경기에서 제일 먼저 뭐가 움직이는가? 인프라 투자가 요즘에 제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네네.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서 볼 수 있는데 DK락 같은 경우도 수주가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2021년도에 97억 그리고 올해 2022년도 올해 1,2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엄청
끝나기 따라오는데 2020년 25기입니다. 참 이게 25기라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21년도에 80억 그리고 올해는 130억 전년 동기 대비 50% 성장이고 특히나 분기가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다면 올해보다도 내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 이 글로벌 이제 미 증시로 인해 가지고 개파락의 양봉에 5일선이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5일선이 스마일 되고 위에서는 이제 눈썹이 내려오는 샌드위치 패널로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단봉에 다음 주에는 월화의 단봉에 양음양 다시 말해 단봉으로 이제 잠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21선 뚫게 되면 바로 앞에 14,0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성광밴드와 HSD 엔진, DK라 결국에 조선주 안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흐름까지 체크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정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조선주 중에서 최선호주 탑픽으로 뭘 꼽아주실 겁니까? 야, 주식은 뭐니 뭐니 해도 적자에서 흑자입니다. 흑자 전환. 예, 예. 흑자에서 흑자인데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이 30% 40% 하면 뭐 원래 흑자였잖아 하는데 돈을 3, 4년 동안 그렇게 까먹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데 이게 10%, 20%가 아니라 1000%씩 늘어나면 주가는 바로 반등이 납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HSD 엔진을 HSD 여러분들에게 엔진. 오늘 네. 최선호주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해 HSD 엔진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사실상 5,400억인데 유보율보다 부채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상으로 보게 되면 이거 투자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수주가 2조나 쌓였기 때문에 내년이 더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지금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사실상 목표가는 지켜야 되고 지금 현재 글로벌 현재 분위기를 좀 맞춰 가야 된다라는 것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이라고 보이는 8월 달 9월 달에 매물대가 제일 많은 8,400원 하단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고점 9,500원의 하단 자리에 매물대가 많은 8,400원 보고요. 그래도 손절가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파월 의장이 또 다른 또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네네. 그래도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자리죠. 자, 5일선 하단 자리 7,160원 자리를 보고 여러분들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자리에 시초가. 시초가의 장중의 분할로 다음 주 월요일 이 종가까지도 한번 계산하고 여러분들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SD 엔진을 오늘 탑픽, 조선주 중에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라든지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눌릴 때 그렇게 한번 잘 상황을 보면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조선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선일이고는 정우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